의사가 직접 겪은 탈모약 부작용설. 탈모약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. 부타스테리드 계열약으로 꾸준히 복용을 하고 있는데요. 저는 운이 좋은지 단 한 번도 탈모약과 관련된 부작용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. 근데 제가 직접 겪은 부작용은 딱히는 없어요. 지금도 먹고 있고. 이게 성형이 들어들었다 생각나요. 뭐 성형 같은 경우에 그게 과연 약 때문일까 아니면 노화 때문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. 제일 흔한 게 발기부전이죠. 그리고 뭐 강직도가 떨어졌다. 이외에도 뭐 성욕 자체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뭐 좀 높게 보면 20분 중에 한 분 정도의 정도로는 이런 분들을 꾸준히 뵙고 있습니다. 육부가 전했던 줄어들었다. 전체 드시는 분 중에 5% 내외 정도 보시면은 아실 것 같습니다. 유방통증을 호소하시는 분이 두 분 있었어요. 약을 끊고는 괜찮아지셨어요. 괜찮아지셨고 수술을 하시고 약을 드셨는데 그때는 또 통증이 없었어요. 뭐 문제가 있어서 끊었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되더라. 정말 드물게 제가 1년에 한 분을 뵐까 말까 하는데 이게 정말 약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까? 라는 의심이 드는 경우도 좀 종종 있는 편입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성욕이 줄거나 성관계 때 만족도가 조금 약 때문에 떨어지는 상황이 있어도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. 외국 환자분들은 영향이 있으면 안 해요. 성관계 때 혹은 성욕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이 들면 그냥 머리가 빠지더라도 난 안 먹겠다는 게 많아요. 약을 드실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